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여기에는 두 대의 모닝이 있습니다. 빨간색, 흰색, 흰색, 빨간색. 한 친구는 이제 좀 눈물을 흘리, 왜 눈물이 나지? 아픈가 어디가? 일단 한 친구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지금 눈물 찔끔은 두 개 흘리고 있고요. 또 한 친구는 말끔한 상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사고예요. 사고. 왜 제가 고 했냐면 높을 거니까. 그 높을 거 아닌가요? 자, 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이 두 친구를 비교해 가지고 각각 사고와 무사고 차량의 형태를 각각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들의 육안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비교 분석만큼 세상에 재미나고 유쾌하고 확실히 확연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저도 이런 영상이 좋아요. 이 차 하나 갔다가 그냥 주구장창 얘기했다 저기 또 하고 아이 재미없다. 자, 지금 이 두 대의 모닝이 이렇게 모닝이 갑자기 우리가 많지? 자, 이 모닝이 두 대 있고요. 저기도 또 똑같은 모닝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시꺼멍둥이 모닝이 있어요. 야, 이건 바이어가 지금 사간 지 한 달 정도 되는데 왜 안 가져가는지 모르겠네. 선적이 없나? 대충 뭐 저 탄탄탄 친구들은 있잖아요. 뭐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뭐 이런 친구들은 선적이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야드에다가 차량을 구입해도 한 달, 뭐 한 달 반, 심지어 석 달까지 세워놓고 나타나지 않다가 불현듯 나타나가지고 사장님 이거 선적 빨리 해주세요. 아, 야, 이 자식아! 석 달 동안 지금 여기다가 야드비도 안 되고 선적해놓다고 한다 그랬다가 니가 지금 저거 빨리 해라 그런 얘기가 나와,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가끔씩 싸우고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 자식아! 이거는 사실 욕은 아니죠. 그 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이상한 사람이지. 자, 어쨌든 오늘 두 대의 똑같은 연식. 이 차량은 2004년, 이 차량은 2005년이지만 거의 뭐 동일 연식이라고 보고 지금서부터 각각 사고차와 무사고 차량 어떤 상관관계가 전혀 없죠. 죄송합니다. 상관관계는 전혀 없고 어떤 게 사고 형태고 어떤 게 무사고 형태인지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알뜰한 시간이, 유쾌한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출발하도록 할게요. 이 뭐 다 필요 없어. 앞에는 둘 다 무사고이기 때문에 볼 게 없고, 아! 이 차량은 앞에 전파넬이 나갔을 수도 있으니까 잠시 후에 한번 이 친구 두 개 비교해가지고 보도록 하고요. 일단 후미 쪽,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잠깐만요. 이게 주차를 내가 빡세게 해놨지? 자, 이럴 땐 또 머리를 써야겠죠? 이렇게 긴 데로, 넓은 데로 들어가가지고 뒤쪽으로 가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우, 모닝이라고 적혀 있고요. SLX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모닝이라고 적혀 있고요. LX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긴 얘는 왜 여기에 적혀 있고 쟤는 왜 여기에 적혀 있는지 여러분 알죠? 모른다고요? 사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아? 자, 마크 자체가 일단 틀려요. 자, 얘는 지금 2004년입니다. 그리고 얘는 2005년이에요. 2005년이고. 자, 마크가 이상하죠? 이거 2005년 맞나? 잠깐만. 얘는 2004년이 어제, 잠깐만. 2005년 맞나? 저건 제 차가 아니라서 잠시만요. OT면 2005년 맞는데? 잠시만요. 왜 5년에 구형이 달려있지? 오히려 4년에 실형이 달려있고? 잠시만요. 이게 뭐 2005년 맞죠? 2005년, 여기 재작년도 2005년이라고 적혀있죠? 2005년 맞는데? 아니, 이런 무슨 희한한 경우가 있지? 잠깐만요. 이걸 좀 더 이쪽으로 붙여놨으면 내가 왕래가 쉬웠을 건데, 아이고, 참. 자, 일단 가도록 할게요. 아니, 오히려 역으로 이게 나중에 나온 마크가 아닌가요? 이게 옛날 마크고, 그럼 2005년에 옛날 마크가 달려 있다면, 2004년에 당연히 옛날 마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트렁크가 갈렸나 본데. 자, 일단 트렁크 갈렸는지 안 갈렸는지, 그건 잠시 후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트렁크가 갈렸다면, 이 친구는, 2004년 구형 트렁크가 아니라 신형 트렁크를 갖다 껴놨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일단은 각각 차량 요거는 원래 없었습니다. 이거 원래 없었는데, 아, 이게 너무 나뒹굴고 다녀.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잠시 차량 끝나고 다시 넣어놓도록 할게요. 가끔씩 이렇게 바이어단한테 선물을 준답니다. 여러분, 이거 쓰레기 아니에요. 왜 쓰레기라고 욕을 하고 그래. 봐봐. 자, 여기 하이트 맥주 하나 있죠? 여러분, 이거 먹지 않은 거예요. 하이트 맥주. 좀 오래됐죠? 야, 이거 너무 오래된 거 아니니, 너? 자, 하이트 맥주 있죠? 이거 새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거? 자, 보이죠?
새고요. 병도 안 따고. 그리고 여기는 각종 광택지가 지금 한가득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 빈통 같죠? 다 들어있어요, 얘는. 얘는 한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저 뭐야? 임페리얼 곱하기 2. 그다음에 여기 뭐야? 레자 왁스, 뭐 각종 스프레이. 라카도 있죠, 여러분들. 야, 이거 뭐야, 이거. 유리 세정제까지. 와우. 이 친구는 뭐지? 야, 골드. 더욱 향상된 발수 코팅 광택 성능. 임페리얼 골드 PB1. PB1, 결론은 PB1인데, 이거. 자, PB1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세정제까지 풀셋으로 구성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요. 이거 쓰레기라서 여기다 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친구야, 캄보디아 가가지고 잘 사용하도록 해라. 자, 일단 저 잡소는 좀 집어치우고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트렁크가 갈렸는지 안 갈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죠. 저 트렁크 쪽에 나사선의 망가짐을 보면 되는데요. 잠시만요. 라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손쉽게 여러분들과 육안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지친다. 지쳐. 아우, 자, 일단은. 자, 일단 이 차량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사선에 망가진 도장이 벗겨짐이 없나요? 없네요. 나사선에 망가진 도장이 벗겨짐이 있어요? 요런데, 요런데. 없죠? 말끔한 상태예요. 자, 다시 한번. 나사선에 망가진 도장이 벗겨짐이 전혀 없고요. 이쪽도 역시 나사선에 망가진 도장이 벗겨짐이 없는 완벽한, 깔끔한 상태네요. 자, 이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이? 너는 뭐니? 그렇죠. 나사선에 망가진과 도장이 벗겨짐이 확실히 육안으로 확인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사선에 망가진 도장이 벗겨짐. 나사선에 망가진 도장에 벗겨짐. 응? 여기도 나사선에 망가진 도장에 벗겨짐. 정말 정신 나간 고급사가 아닌 이상은 여기를 탈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조건 여기를 탈거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여기서 WHY, 왜? Why? 라는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죠? 그렇죠. 귀찮으니까. 아, 귀찮으니까 이거 분리도 안 되는 걸 왜 여기 갔다가 이걸 분리하고 있어. 나사 두 개만 끌르고 여기다 나사 두 개만 끌르면 아주 용이하게 트렁크가 본체에서 이탈이 되는데.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트렁크가 어느 고정이 됐다, 아니 고장이 났다, 찌그러졌다, 어떤 충격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몹쓸 형태가 됐다, 그럼 갈아내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 밑에를 탈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탈거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말끔하죠. 자, 그렇다면 어허, 이 친구 봐라, 요놈 봐라, 괘씸하게 일단 트렁크가 갈렸는데, 그렇다면 연식에 걸맞지 않은 2005년, 2004년 이상에 뭔가 새로운 트렁크를 장착을 했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니 왜? 아니 마크가 2004년보다 더 신형이잖아, 마크가 지금. 야, 신형이잖아. 자, 저기, 아, 저 맞아, 저게 2005년인가 보다. 자, 야, 역시 비교 분석을 해야 돼. 자, 보자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것만 찍고 저 수출 강의 영상 찍고 집에 갈 거야, 이제. 자, 이거 신형이죠, 기아. 그렇죠, 기아 신형이죠. 자, 보세요. 이런 게 꿀잼인가, 이런 게 꿀잼. 자, 2005년. 아야, 이제 걸려. 걸려. 들었어. 이놈. 자, 2005년 맞죠? 여기 2005년이라고 기억했죠? 그쵸? 맞죠? 2005년. 어? 아닌데? 2005년은 얘는 또 왜 이래, 마크가? 어? 2005년. 이상한데? 잠깐만. 쟤는 왜 이렇게 깜댕이가 없지 또 안 해? 이거 2005년 마크 맞는데? 쟤는 왜 깜댕이가 없지 또 안 해? 야, 이거 뭐야? 잠깐만요. 왜 까만 게 다 떨어졌나 본데? 깜댕이가 안에 까만 게 거뭇거뭇한 게 다 띄어진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은색이 아니라 다 띄어져가지고 이 형태를. 예, 끼놈아! 깜짝 놀랐네. 자, 그렇다면 어때요? 2005년 신형서부터는 저 마크가 달려있는데 쟤는 또 이상해. 잠깐만. 얘는 2005년인데 왜 이게 또 달려있고, 아, 얘는 2005년인데 또 왜 이게 달려있는 거야. 왜 2004년이 이게 달려있는 거지. 이게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와, 이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이게 갑자기. 잠깐만, 머리 또 안에. 얘는 또 몇 년식이야, 이 몇 년식이. 얘는 또 이게 달려. 얘도 그러면 2004년, 얘도 그 2005년이어야 되는데. 이제 얘 2004년이잖아요. 2004년이 이거 그럼 맞는데. 2004년. 아, 아하. 이거 그릴을 옛날 거를 갖다 꼈나 본데요. 자, 이제 명확히 구분이 가고 있습니다. 야, 얘 오리지널 맞아요. 자, 제가 한번 추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추론해 보겠습니다. 얘 오리지널 맞아. 얘 오리지널 맞고, 쟤도 오리지널이 맞아요. 2005년이 저 기아마크가 그릴이 박히는 게 맞아. 그리고 얘 2004년 쟤도 맞아요. 근데 얘가 왜 틀리냐? 트렁크를 2005년식 이상 트렁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그릴도 전면부의 사고로 인해서 옛날 폐차장에서 주워다가 구형 그릴을 갖다가 낀 거죠. 아이고,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이 나왔구나. 자, 잠시 후 이 전면부 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사고가 저 전면부에 없다면 이 중고차주 박주규가 대도 않는 얘기를 한 것이고, 만약에 진짜 저 앞에 무슨 삼박자라도 뭔가 사고가 있다면 그때는 중고차 수출 박준기의 추론이 99.9%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저 또 후미 쪽,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후미 쪽 잠시만요. 후미 쪽 일단 덮개를 좀 제쳐낸 후에 사고 유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꺼내요. 뭐 바빠요? 바빠? 여러분 바빠요? 바쁘면 나중에 봐요. 뭐 굳이 뭐 지금 시간 없는데 지금 뭐하러 보겠어. 바쁘면 나중에 봐요. 자, 이런 식으로 꺼내놓는 거죠. 꺼내놓고, 자, 사고 유무를 확연히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빼내는 거야. 아니, 얼마나 이 얼마나 좋아요. 설렁이 또 여기 왜 들어있니? 이 썬바이 좀 원래 저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고장이 나가지고 차주분이 이 안에 버린 것 같아요. 그냥 설렁설렁 그냥 천천히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금이에요. 여러분들 금 같은 시간에 이거 보지 마시고 이 영상 그냥 추천만 들고 얼른 할 거를 하란 말이지. 자, 아유, 거미줄이 한 바가지 들어있네. 자, 거미줄이 많이 산 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거미줄이 많이 있죠. 근데 어때 봐요, 후미 쪽 말끔하죠.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망치로 두드려놓은 흔적 없죠. 봐봐요, 이거 있어요? 에이, 동태론. 아이, 그 아니라니까. 아니, 지금까지 내가 거의 100편을 이제 좀 있으면 1000편인데 맨날 얘기했는데 이걸 갖다가 또 사고 있다고 오기 피는 사람은 뭐야. 자, 보세요. 없죠. 망치의 두드림, 어떤 외부의 충격의 힘에 의해서 제압된 걸 망치나 혹은 용접이나 그라인더 흔적으로 원형을 복원해놓은 흔적 등 전혀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말끔하죠. 자,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무사고의 형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놈 요거 수상해요. 일단 트렁크부터 갈린 게 굉장히 괘씸하고 마음에 안 들어. 얘끼네 이놈아, 너희 사고를 내가 오밀조밀 면밀하게 다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다. 자, 후미쪽, 아이고, 이놈 봐라. 그쵸,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죠? 뭔가 실리콘을 인위적으로 발라놓은 것 같고, 뭔가 바깥에서 망치질로 미친 듯이 두드려낸 것 같고, 실리콘을 덕지덕지 부른 것 같고, 뭔가 용접을 해가지고, 용접의 불똥이 여기저기 튀긴 것 같은 그런 형상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라카 봐봐. 라카가 지금 여기 반까지 칠해져 있어요. 여기 칠해져 있단 말이야. 여기는 오리지널이죠? 이 가짜야. 이 칠하면서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보이죠? 이 라카의 면이 경계면을 봐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라카면, 이 경계면. 굉장히 어설프죠? 이 밑에까지 쭉.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전형적인 사고의 형태다. 반대편, 무사고차를 한번 보면서, 사고차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봐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말끔하죠? 그냥 이게 오리지널, 야, 뭐니, 이게? 파줄기 같은 게 있어? 자, 여러분, 어때요, 오리지널? 잠깐, 모자를 일단 이렇게 잠깐 쓰고 할게요. 자, 가꾸로 쓰고. 어때요, 여러분? 말끔하죠? 어때요, 여러분들? 도장의 흔적이 있나요? 요거는 사고의 흔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 밑에 이 깔판이 있죠? 어딨어? 이 깔판이, 밑에 이 플라스틱 깔판 있죠? 이 플라스틱 깔판이 요철 같은 거 지나다니면서 혹은 주행 중에 쓸린 거야, 덜컹덜컹 거리면서.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전형적인 무사고의 형태다. 어때요, 여러분들?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아직도 모르겠다고? 아직도 모르면은 그 바보예요. 아,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이거 갖다 몰라, 알 수가 몰라 그러고 있으면 그 바보지.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 중고차 수출 박중에 이렇게 목에 빗대 세워가면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이제는 아, 네, 알겠습니다, 아우, 이제 사고에 대해서 명확히 알 것 같아요 라는 어떤 그런 근접에 가까운 얘기를 해줘야지. 아직도 모르면 어떡해.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우, 이 사고가 나가지고 이 흉측하고 더러운 이 모습을 보아라, 이 수리 형태를 보아라. 자, 그렇죠. 자, 어때요? 이런 거는 복불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육안으로 딱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라카의 진 면모를 볼 수가 있지만, 대부분 요런 형태, 요런 라카 형태, 잠시만, 요런 라카 형태, 뭐 요런 형태보다는 요런 형태 혹은 어떤 요런 형태, 잠깐만요. 그쵸, 여기 요런 경계면 요런 형태로 사고를 짐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후미 쪽, 저런 거는 이제 이 사고가 났다 플러스 곱하기 양념을 쳐주는 양념 개념이에요. 아, 사고를 좀 더 확신하기 위해서 딱 봤을 때, 맞아, 100%야 라는 걸 확신을 줄 수 있는 양념의 개념, 깍두기 개념이고, 사실 이 뒤쪽,
와, 그쵸, 적나라하죠. 아우, 징그러. 사고가, 작은 사고가 아니에요. 뒤에 후미 쪽에서 콩! 갖다 박으면서 이 차량 자체가 상대적으로 범퍼가 승용차보단 얇죠. 자, 기존에 우리 승용차들, 좀 약간 뭐라 그래, 유격이 있어요. 앞뒤 유격이 좀 약간 커다랗고, 요즘에는 범퍼 길이가 좀 더 길어져가지고 훨씬 더 여유가 있어요. 사고로부터 비교적 안전합니다. 근데 요 친구들 봐봐, 얇잖아요 지금, 그쵸? 한 뼘이 될까 말까 이런 유격 속에서 뒤쪽에서 쿵 갖다만 박아도 우두둑 찌끄덩 하고 이런 식으로 사고의 흔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렁크가 갈렸죠? 요 친구 아까 볼까요? 트렁크가 갈렸죠? 그리고 심지어 트렁크는 아까 전에 우리가 유치해봤던 폐차장에서 주워온 2005년 이상 신형 트렁크를 여기다가 갖다 박았다, 장착했다 라고 보여지는 것은, 아, 어쩔 수 없는 사고차의 운명이었구나 이 차량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연하게 뭐 볼 수 있겠죠? 제가 항상 누차 얘기하잖아요. 실리콘에 덕지덕지하고 뭔가 망치로 막 두드려낸 것 같은, 뭔가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 여기저기 막 두들겨 놓은 그런 형태들, 그쵸? 그 다음에 라카룸 미친듯이 막 뿌려놓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전형적인 사고 형태의 차량이다. 자, 무사고 다시 한번 보자고요. 뭐 시간 없어요? 아니 그럼 가! 저 빨리 추천드리고 뭐하러 계속 보고 있어. 자, 어우 어때요? 이쁘다, 아름답다, 올곧다, 어우 환상적인데? 출고 그대로의 모습이야. 어우 이뻐, 그쵸? 그 어떤 라카의 흔적도, 그 어떤 사람의 손길도 전혀 닿지 않는 마치 미지의 세렝게티 같은 고운의 그런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어우 야 좋다. 아이, 세렝게티 고운 저 취소하고요. 자, 아, 갈라파고스로 바꿀게요. 자, 저 미지의 섬 갈라파고스처럼 완전히 신비의 그런 자태를 영롱하고 뽐내고 있는 오리지널 차량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야생의 거미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은 거미줄을 쳐놓음으로써 이곳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 거미의 근성도 같이 엿보이는 그런 장소네요. 아우, 어때요 여러분들? 확인해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구자 수출 박준규의 보너스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누가 가르쳐줍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누가 돈 줘도 안 가르쳐줘요. 이거 누가 돈 줘도 가르쳐줘. 귀찮아 죽겠는데. 응? 자기 할 일 봐봐 죽겠는데 누가 이걸 돈 준다고 가르쳐줘.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중고차 수출 박준규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자, 오늘서부터 이제 제가 패턴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이제 더 이상 차량 하나 입고 되면은 너무 이 얘기 저 얘기 해가지고 20분 30분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뺏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유쾌하고 재미나게 영상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젠 저도 신물이 났어. 몇 편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몇 편 남지 않는 동안 여러분들과 좀 더 재미나고 유익하게 남은 영상들을 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때요? 그렇죠? 결론이 났죠? 예, 예. 그렇죠. 이 친구는 사고로 인해서 이 친구는 폐차장에서 주워온 다른 신형 트렁크 문짝을 교체했구나. 이 친구는 오리지널이구나. 뭐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자, 앞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야 될 문제가 또 있죠. 만약에 이 친구가 앞쪽에 사고가 있다면 자명한 사실이야.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친구가 앞에 사고의 흔적이 있다면 역시 폐차장에서 주서다가 부품을 교환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요 친구도 한번 비교해보고요. 자, 일단 열었어. 뚜껑은 열렸어요, 여러분들. 이미 뚜껑은 열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 받아들여라. 지금부터 이제 촬영을 계속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자, 이 모닝도 한번 제껴보도록 할게요, 보네트요. 비교 분석만큼 여러분들 머리 쏙쏙 들어오는 거 없어요. 자, 이쪽도 보네트를 한번 열어가지고요. 두 차량 전면부에 사고가 있는지 한번 비교 분석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자, 일단 추판은 던져졌어요. 지금부터 라이트를 이용해가지고요. 제가 이 두 친구의, 잠깐만요. 이게 또 이상한 정신병자분이 또 이 카톡을 또 보내놨어. 아, 불쾌해, 진짜. 보는 순간 불쾌해. 자, 전면부, 스티커, 야호, 너 어디 있니, 이 친구야? 이리 나와봐라, 없네. 자, 반대편 한번 볼까요? 스티커야, 너 어디 있니? 이리 나와봐라, 여기 있네. 그렇죠, 여러분. 자, 이 보네트에 스티커가 있다는 것, 저에게 맨날 얘기만 들어봤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하니까 똑같은 차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 친구는 오리지널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 친구는 가리지날, 즉 부품용 혹은 폐차장에서 주운 부품용 보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리지널 스티커가 붙어있다는 것, 그거는 나사선에 망가진 도장의 먹혀짐이 있네. 살짝 있어요, 여기. 살짝 있습니다. 여기도 살짝 나사선에 망가진 것, 도장의 먹혀짐이 살짝 있어요. 괜찮습니다. 오리지널 본네트라도 탈부착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 이렇게 둘 다 사고 차면 비교가 안 되는데. 자, 여기 보자. 여기도 나사선에 망가진 도장의 먹혀짐. 여기도 나사선에 망가진 도장의 먹혀짐이 있는 오리지널 본네트이긴 하지만, 실리콘도 다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본네트이긴 하지만 어떤 사고로 인해서 혹은 어떤 뭐 일련의 작업이 있었겠죠. 그런 이유로 본네트를 한번 탈부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나사선에 망가진 도장이 벗겨짐. 어이? 이 검은 콩 뭐지? 갑자기 쌍뚱맞게? 이 뭐지? 잠깐만요. 나사선에 망가진 도장이 벗겨짐. 나사선에 망가진 도장이 벗겨짐. 아니, 심지어 맞는 나사를 찾지 못하자, 심지어 까만색 볼트를 이용해가지고 급 마무리 짓는 이런 형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급하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나사가 어디 갔지? 나사가, 야, 그거 가져와, 아무거나 가져와. 그래가지고 저렇게 갖다 낀 그런 형상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거 인사이드 판넬 쪽, 인사이드 판넬 쪽은 사고가 없는데, 인사이드 판넬 쪽은 사고가 없어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인사이드 판넬 쪽에는, 아, 여기 인사이드 판넬 사고가 있네. 그렇지, 여러분아. 네, 여러분 딱 걸렸다. 자, 이게 지금 라이트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저 보이시죠? 저기, 저거. 저 보이시죠? 저 망치질하는 거. 안 보여요? 아, 저기. 저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보이나요? 저 이렇게, 저 왼쪽에 스팟 차고 있는데 그 밑에 쭉 보세요. 보이죠? 그렇죠. 바로 저런 것들이, 아, 이 차량이 전판넬 쪽으로 사고가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암시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릴은 역시 범퍼랑 같이 폐차장에서 주소온 부품을 이용해서 공업사에서 교환을 했다라고 추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우, 똘똘해, 충기야. 넌 너무 똘똘해. 자, 요 친구. 아, 이것도 전판넬 사고가 없죠. 왼쪽엔 전혀 없고요. 저 오른쪽. 아, 오른쪽에, 야, 이거 오른쪽에 사고 없다. 여기 저 보이세요? 저기 바로 왼쪽에 스팟 밑에 자국들. 저 보세요. 왼쪽에 밑에 스팟 자국들. 저 왼쪽에 저거. 그렇지, 그거. 그렇죠. 저런 식으로 쭉 일자로 잘 배열이 되어 있고, 뭐 어떤 망치질 두드림 그라인더로 가라는 흔적이 없어야 되는데, 아, 요 친구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이죠. 그럼 다 이 친구 다시 한번 볼게요. 사실 요 앞에 거 요거 띄어내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좀 띄어내고 해가지고 카메라 쑥 넣어가지고 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긴 한데, 귀찮아요. 그렇죠. 사람 솔직해야죠. 저거 봐. 저 스팟 자국으로 밑으로 쭉 그라인더로 가라는 거 보이죠. 망치질 막 두드려 놓고 이쪽 여러분들. 방향이 지금 이쪽이랑 이쪽 있는데 이쪽을 보세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거 봐. 저 보인다. 보이죠? 보이지? 안 보여? 저 보이죠? 안 보여? 아이 때려쳐. 아이, 안 보이는 걸 보자고. 뭘, 아, 보지 마. 어쨌든 요 차량은 지금 왼쪽으로는 올곧하지만 오른쪽으로 사고로 인해가지고 쿵 들어오면서 본네트와 이거, 그럼 이런 거는 대부분 휀다까지 갈려 있어요. 자, 양쪽의 휀다 풀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나사선이 망가진 도장이 벗겨짐. 아우, 나사선이 다 풀리고 도장이 막 미친 듯이 막 그냥 다 저 망가졌어. 자, 보자고요. 자, 오른쪽.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나사선이 살짝 벗겨지고 도장이 벗겨지고 여기도 나사선이 망가지고, 아, 모기가 들어갔어요, 입에. 잠시만요. 도장이 벗겨진. 제가 입이랑 눈이랑 막 되게 커요. 막 다 커가지고 막 들어와 그냥. 자, 보이시죠? 나사선이 망가진 도장이 벗겨짐이 있는. 아, 야, 모기야. 이런 형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뭐 진단이 딱 되죠. 인간 청진기에요, 여러분들. 이 사고는 중고차 수준 박준규를 피해갈 수가 없어, 이 친구들아. 자, 여기는 나사선에 망가진 도장이 벗겨짐. 나사선에 망가진 도장이 벗겨짐. 여러분, 이런 게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게 나사선에 망가진 도장이 벗겨짐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휀다가 탈거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딱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이거는 탈거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나사선에 망가진과 도장에 벗겨짐이 마치 풍화현상처럼 살짝 벗겨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나사뿐만 아니라 바로 이 밑에 이 워셔와 휀다 관계에 이런 틀을 봐야 돼요. 멀쩡하죠? 공간이 있죠? 공기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저런 것들은 이미 탈부착함에 있어서 작업자가
공업사 아저씨분께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작업을 하지 않고 급한 나가보지 다급한 나가보지 얼른 식사를 하러 가야 되니까 다급하게 끄가가 마려운 거야. 지금 설사가 폭발하기 직전이야. 뿌룩뿌룩 계속 뿌룩뿌룩 방구가 계속 배에서 나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 올바르게 체결을 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약간 건성 계열로다가 체결을 해놓고 얼른 끄가 싸러 가신 그런 케이스다라고 뭐 추론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사선이 살짝 망가지고 도장이 벗겨지고 여기도 나사선이 살짝 망가지고 도장이 벗겨진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명명백백하게 사고 이모 확실히 결정이 났네요. 그렇죠. 아, 이거 지금 닫도록 할게요 이제. 다 끝났어. 이미 뭐 게임은 다 끝났는데 뭐 더 이상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진짜 정석백이 정석적인 사고 유무 보는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저 유리에 나와 있는 연식을 보고 아 나는 딱 보면 사고 유무를 알아. 예, 사장님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그런 것들은 사실 정신병에 불과하다. 죄송합니다. 안 되겠다. 이게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이다 라는 것을 다시 각인시키면서 여러분들 자 어땠어요? 자명하게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실전 그리고 아는 사람이어야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경험이 있어야지만 경험을 토대로 진국 사골처럼 쭉쭉 진맛을 우려내서 자신의 경험담과 플러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중고차 수출 박진규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패턴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좀 약간 더욱더 재미나고 제 캐릭터가 원래 사실 약간 오바쟁이야. 오바쟁이다 보니까 너무 그간 어떤 외압에 억압돼가지고 너무 표현을 못했는데 주위 사람 봐봐 아무도 없어. 아우 내 동구대야 그냥 야 아무도 없어. 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무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도 제 역량을 모두 표출을 했네요. 여러분 자 어떻습니까? 유익했나요? 자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모닝차를 샀을 때 나는 사고 유무 사고 무사고 유무 중고차 수집 박준규 채널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을 여러분들에게 복돋아 드리면서 이쯤에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누구죠? 그렇죠. 저는 언제나 열심히 살고 언제나 긍정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저와 함께 큰 목소리 제가 항상 내잖아요. 큰 목소리 저와 함께 이 큰 목소리 이 큰 긍정의 힘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모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물러갑니다. 석식 맛있게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이쯤에서 안녕! 여러분 진짜 안녕 수고하세요. 빠이.